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한 신문사 주부 사이트에서 조사한 통계인데 30, 40대 기혼 여자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봤는데요. 현재 남편 외에 만나는 애인이 있다가 43.3%. 전체가 단 난이도 이제 요 한 사이트에서 조사한 게 근데 이제 하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놀랍다는 거죠. 많을 거예요. 17,000명 중에 43.1%면 지함을 할 놈이요. 그때 실제 여자들이 바람이 났을 때 얼마나 정교한지 요즘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최근 목적지가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접선 장소를 좀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더라 정도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위 보겠습니다. 5위가 청계산 등산로 있고 시간이 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3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하고 왜냐면 장시간 나 어디 갔다 왔어? 등산. 그럼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등산을 안 하더라도. 등산. 안 하더라도. 등산로. 거기까지 왜 가요? 왜냐면 그 주변이 좋은데. 맛있는 거 파전에 고기에 술과 맛집 이런 그리고 요즘에는 고기 수박 없어도 간단하게 다 있고 하니까. 가격대도 저렴하고. 등산복을 입고 나가서 거기서. 네. 등산도 입구에서 만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노는 애들 교복 입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갈아입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자,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양화대교, 영농. 대교 아니 저건 들어가야지. 야, 아마도 아실 거예요. 서비스센터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그러니까 이걸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접근성. 맞으면서 바로 와우. 웬일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온 게 여기 4위였습니다. 3위 볼게요. 3위는 헬스클럽 건물. 네. 왜? 헬스클럽? 왜냐면 헬스클럽은 가갖고는 의심을 안 하죠. 가서 운동한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샤워를 끝내고 가도 운동하고 와서 샤워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진짜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텔에서 나와서 헬스클럽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아니지. 아니요.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헬스클럽에 갔다 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못 알아 또 거기 또 가겠어, 헬스클럽을. 알았어, 알았어. 오늘 방송 재밌다. 난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정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2위 보지, 2위. 2위. 휴대 전화에 코코아톡 SNS. 예. 요거는 이제 그 비밀번호를 따로 휴대폰 말고 요거를 따로 비밀번호를 저장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아, 그래? 예,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요. 뭐처럼 여자들 얘기네. 뭐처럼 여자들 바람피는 아, 얘기야. 여자들의 이게 여자가 남자랑 말하니까. 예. 같은 거지 뭐 남자가 피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김민숙 씨 남편분이 그 왜냐면 거기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톡 친구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본인 톡에 코칭 이제 코칭 예, 예. 코치네 예. 대기자가 1,000명 있어요. 그 중에 저는 꽃 그림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톡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친구가 됐더니 민들레 즙을 요즘 면서 드신 분들 피로에 좋다고 또 한 박스 보내줬다고 그거를 저한테 자랑 삼아. 근데 그런 정도는. 허락해줘야 되는 거죠. 직업이 그러시니까 팬이 네.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시죠? 팬 아닙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팬 아닙니다. 민들레즙 친구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즙을 내볼라. 괜찮네요. 1위. 1위죠, 1위. 자, 1위 마트 입체장이네요. 마트를 미리 요즘엔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배송을 시키니까 나중에 뭐 장 안 봤어 이러면 끊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들어간다. 거고요. 예. 그 주차장에서 접선이 이루어진대요. 마트 주차장에서 접선 장소 1위로 애용이 되는 곳이 저렇게 가슴 들으면서 만날 예, 마트 주차장이라고 하네요. 좀 좀 비극적인 것 같아요. 아니, 좀 누가 정말 좋으면 이해가 가는 게 그래. 이해가 가요? 비밀 센서를 네. 가면은 네. 여자들이 장 본 거를 거기다 쭉 맞아. 망에다 놓으나 그러면 집에 갈 때는 장 봐가지고 간다. 아니 가보셨나 봐요? 많이 가보셨죠. 그전에 내가 몇 번 출발해 나가지고 이 언니 노래 좋아하지, 춤 좋아하지. 그래,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전원 선생님들 이렇게 이거 마트 가방 갖고 오신 거예요?
나도 뭐 하나 들고 이제 가가지고. 근데 그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그때 굉장히 춤을 좋아할 때인데 그 어깨너머로 뵀는데 한번 실습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냥 그 저자망태로 이만한게 저 끝에서 이 끝에까지 저자망태 부부들이 처음 먹고 나서 간땡 그거 들고 지금 생각하니까 집사람하고 저는 그 마트를 자주 장을 보는데 이야, 그 마트에 주차장이 붐비더라고요. 대낮에도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웬일일까 했는데, 그런 접선 장소로 쓰인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제는 마트 주차장 걸어갈 때 그냥 차 안 보게 될 것 같아.